현우진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지 않을까? 수능이 7, 8년 내에 붕괴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전에 뜰 거예요. 대선 주자들까지 수능에 대한 공약을 갖고 왔는데. 자, 정시 100%. 선배님 이거 맞아요? 잠깐만. 사탐, 과탐, 직탐, 컨탐. 컨탐 1단 강사. 자, 뭐첫 번째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죠, 여러분들. 첫 장면부터 상당히 좀 자극적인 장면이 좀 나왔죠. 기사 읽기요. 다룰 주제는 수능 동향 체크랄까요? 이제 정시 확대 경향에 따라서 막 올해 수능 그리고 이제 2024까지 이 공통 선택 과목이 일단 이어지는 이 감성. 그래서 2022 수능, 2023 수능, 2024 수능까지 다 팩트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현재 고1까지는 제가 정말 찬성하진 않지만 이 공통 플러스 선택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 이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교 중심으로 사실상 정시를 많이 늘려놨고,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을 문과 계열 선택 자 위주로 이 최저를 못 맞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수시에서 빵꾸가 터지고 그것들이 이제 정시로 2월이 되면서 수능의 어떤 정시 인원 거의 50% 반대반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 있는데요. 이런 어떤 수능의 기조 속에서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 내내내내후년, 내내내내후후후년의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많은 전문가, 각계각층의 여러분들 인사들께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사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들 내년 있을 대선 주자 후보들까지도 이제 수능에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둘씩 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목조목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현우진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총평을 하다가 이렇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얘기를 잘 들어볼래?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수능이 7, 8년 내에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저는 그 전에 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기사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7, 8년 내에 붕괴, 뭐, 절대평가, 최소 절평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거든요. 붕괴라는 것은 뭐, 수능이라는 제도가 사라진다. 거의 2급으로 예측을 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능의 영향력, 수능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7, 8년 이후에는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전 여기에는 좀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죠. 연 200억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일단 상당히 부럽네요. 연 200억을 여러분들 임종 직전까지 벌수 있을까요? 메가스터디 1타 강사 현우진이 7, 8년 안에 수학 능력 시험이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씨는 지난 1일 메가스터디 유튜브 영상에서 9월 모의평가 총평 강의 도중에 수능 체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지 않을까? 라고 언급을 했다. 그는 앞으로 7, 8년 안에 붕괴 조짐이 보이면서 10년 뒤면 평가 양식이 바뀌고 사는 세상이 바뀔 것 같다. 나는 그 전에 뜰 생각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이 사교육 시장의 이제 1타 강사분께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7, 8년 안에 붕괴다. 마치 그 메가스터디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느낌이 어떻게 비슷하죠?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생존할 필요는 없다는 약간 머니게임식의 발언까지도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발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선학교 중심으로 수능에 관련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수학교사분들이 지금 60%가 수포자 해결을 수능 절대평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로 수학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수학까지도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현재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줄 보시죠. 정부가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수학과 교육과정 개편에서 행렬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대비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선 수학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행렬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이제 AI라든가 인공지능, 혹은 이제 대학의 기존 이제 선형 대수학 등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행렬이 다시 반영돼야 돼. 제가 이때 14년도에 행렬을 배웠거든요. 그 앞서 이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치동 쪽에서 그 목장갑을 끼시고 행렬을 가르치는 그런 그 장면이 화제가 됐었죠, 초기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교사분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중간까지 한번 보시죠. 영어가 절평으로 변경된 이후 풍선 효과로 수능 수학 성적을 통해 변별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능 수학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1등급을 변별할 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연합층 주장했다. 죄송한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범위도 다 줄이고 변별할 문제도 줄이면 범위도 줄이고 난이도도 줄인다? 그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없.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부담을 범위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더 늘린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이런 괴랄한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쥐똥만큼만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위를 줄일수록 그 안에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거 아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야? 대학 수학 때도 안 써먹는 미적분에서의 괴랄한 문제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학생들을. 그러면은 범위를 넓혀야지. 벡터 넣고 다 해! 왜안 가르치는 거야? 다 가르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서 수학 교실 자체가 자는 학생과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지금의 이런 좀 어려운 범위 탓이 아닌가라고 탓하는 것은 아니지. 제가 봤을 때 학생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변별할 고난도 문제를 줄이려면 오히려 범위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벡터도 넣고 행렬도 넣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열심히 할 사람 열심히 해서 어차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으니까 저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 지금 이슈에 관련해서는 일부 찬성을 일부 반대를 저는 좀 일단 좀 개인적인 좀 얘기를 남기고요. 어쨌든 교육 관계자인 교사분들 사이에서도 이 수능 절대평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능이 절대평가 된다라는 것은 기존보단 좀 영향력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경기교육감분은 아직 이제 수능시험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다 최근 일이에요. 8월 9월에 있었던 얘기, 굉장히 최근 이야기들이에요. 50여 년간 대학 입시는 여러 차례 변했다. 예스. 왜 자꾸 변하죠? 이제는 국가가 관장한 시험은 사라져야 한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의 희망을 반영하는 입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미래사회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여야 할 것. 지금처럼 대학의 우열을 스카이 서성한 이런 식으로 더욱 강화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수능이 없어지는 날 우리 학교 교육도 대학 교육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학의 우열이 무너지는 것은 정책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입니다. 알아서 사람들이 이제 스카이 가도 의미 없네. 이제 명문대학교를 진학해도 전혀 의미 없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5년 10년 넘어서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어요. 수능 말고 다른 길을 찾겠죠.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혼란에 나올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맞지만 좀 성급하게 또 바뀔 건 아닙니다. 수능 시험을 갑자기 폐지해버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 지금 평가원장님이 작년 이제 2월인가 3일에 부임하셨는데 이 평가원장님이 수능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이 공저자로 참여한 저서에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평가원장님 수능 출제 전체를 관장하신 분이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제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지금 수능과 같은 전국 수험생들을 순위 매길 시험이 필요하다는 발상은 정의롭지 않다. 거의 존롤 쓰시군요. 수능 점수로 대입 당락이 결정된다면 교육과정 역시 수능 고득점을 생산하기에 왜곡되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많이 고이고 괴랄해졌죠.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장인데 그래도 수능을 그래도 옹호하고 수능의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더욱더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얘기했다고 하네요. 핵심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능을 지금 폐지하자 그런 느낌의 기조가 지금 흐르고 있다. 이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다가올 정책 중에 하나가 수능과 같이 볼 정책 중에 하나가 고교 확정제. 제가 이걸 다뤄드렸는데 지금 중1, 2 학생들이 최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래 깔끔하게 2025년 전면 적용으로 갈 뻔라고 할 뻔 갑자기 2023, 24에 단계적 시에 감성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중1, 2 학년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제 구독자분들 중에 13세부터 17세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현행 대입 제도는 그대로, 그러니까 수능 확대로 이어지는 그 수능 빡빡한 수능은 그대로 가면서 고교 확정제까지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과목만 선택하고 내가 내 미래에 도움될 것 같은 과목만 찍먹할 수 있는 그런 고교 확정제인데 수능은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다 본다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톱니바퀴가 제가 안 맞아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고교 확정제하고 맞는 방향은 수능 절평이 오히려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국영수, 탐구에 대한 난이도 체크, 본인의 실력 체크 정도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교 확정제하고 정시 확대는 굉장히 어그러진다. 그래서 이 현장에 지금 특히나 이 사이에 걸린, 늘 이 정책 시차에서 사이에 걸린 중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현재 이 중1, 2 학생 학부모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교 확정제 적용을 받지만 새로운 입시제도는 적용받지 못한다. 즉 고등학교 수업은 학점제로 맞고 입시는 정시가 40%. 나 미적분 하기 싫어. 딴 거 골랐는데? 뭐야? 수학에서 나 수투 별론데? 근데 수업 뭐 또 수능에서 수투를 봐야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육부나 평가원이 손발이 안 맞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수능과 관련된 논의에 좀 챙겨줘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을 왜 봅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보잖아. 이 대학교에서 지금 수능 보고 들어간 학생들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지방대에서 인서울로, 인서울에서 명문대로, 명문대에서 의대로. 이게 반수 열풍이 엄청나. 대학 신입생 2만 명 자퇴행렬. 3.9%, 4.1%, 4.7%, 5.6%, 6.7%, 7.7% 계속 이 자퇴 비율이 급성장. 이건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무려 272명이 2020학년도 기준 자퇴를 했습니다. 반수생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의대도 많아! 의대에서 의대 가려고? 야 이거 뭐야? 자 일단 서울대의대, 성대의대, 이대의대, 부산대의대는 다행히 자퇴생이 없습니다. 연대의대 자퇴 한 명? 자 이분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나요? 자 잠시만요.
자, 죄송한데 아버지가 재벌인가요? 자, 연대의대를 들어와 자퇴했어요. 연의를 자퇴했다. 이거 어떤 사정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자퇴하고 노릴 곳은 서울대 의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회장님이신데 이거 내가 봐서 힘든데? 이분은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거고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조선대 의대 자퇴가 13명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의대를 갔는데 또 자퇴를 합니다. 왜? 인서울의대를 가고 싶어서, 메이저의대를 가고 싶어서, 이런 감성. 이 반수 열풍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최상위권, 중위권은 붕괴가 되고 있고 최상위권으로 계속해서 질주하려는 움직임이 엄청나다. 여러분들 의대뿐만이 아니라 치, 한,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단국대 치대는 9명이나 있고요. 대구한의대 의대 10명이고요. 와, 강원대 수의대는 지금 40 중에 자퇴율이 20%예요. 강원도 여러분 기숙사에서 같이 만났는데 나 반수해. 뭐야 이거.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만났는데 야, 너 수능 잘 봤어? 나 또 보려고. 약간 이런 분위기란 거지 지금. 엄근진상의 생지하자. 이걸 안 들을 수 없는 이런 감성. 19패스를 끊고 오로버섯을 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성이란 거죠 이게. 양극화가 심해졌어. 고3들은 지금 견디기가 힘들어. 고3들은 개썰려 진짜로. 최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는 고3들은 등급에서 엄청 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들. 지금의 대학교 신입생들은 특히나 이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수능을 계속 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담 으로 제가 지금 교육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 주자들까지 수능에 대한 공약을 갖고 왔는데 선배님 이거 맞아요? 잠깐만. 야 선배님 잠시만요. 자, 정시 100%. 야, 50%도 아니고 100% 일단. 와, 이건 진짜. 야, 수시 폐지입니다. 와, 수시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자, 공정한 제도 아래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방향. 어떻게 보면은 수시보단 정시가 이 공정성에 더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입학사정관 싹 다 폐지해버리고 EBS 교재? 야, 다시 70% 늘려. 그래서 서민 자녀들이 EBS 강의, EBS 교재만 보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선배님,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는 EBS 교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대선 주자들도 지금 수능 관련 정책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유승민. 유승민 후보도 이런 주자가 있어요. 사탐, 과탐, 직탐, 컴탐. 컴탐 1타 강사. 컴탐 1타 강사 여러분 어때요? 컴탐 1타 강사. 수능 탐구에 컴퓨터 탐구를 신설하고 2024년 개정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알파고 전형. 알파고 전형을 신설하겠다. 이상의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병의 컨트롤 타워. 어떤 미래 교육의 굉장히 또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컴탐 제 예측으로는 나오면은 물투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덕후들 이거 못 말립니다. 지금 이 영상 세대에서 컴공 목표라는 컴퓨터 덕후들 못 이겨요. 바로 컴탐 가지 이거는. 바로 컴탐 가지고 컴지하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좀 마무리를 하면은 전반적인 좀 혼란이에요. 내년 대선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두고 간 정책으로는 고교학점제가 대표적이고요. 이 고교학점제의 기조상 수능 절평과 맞물리는 건 사실이에요. 수능을 어느 정도 기조 난이도로 두고 전체 절평을 한 다음에 혹은 대학별에서 특성 이제 학과들이나 이럴 때는 그 학과 지원자들별 좀 따로 뽑는 예전 이제 대학별 고사 감성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제일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학과 바이 학과로 진짜로 학생들의 관심도와 진로와 고교학점 감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정책이 맞는데 1견에서는 또 수능 지금 확대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이때 현장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란 그 자체고 제 생각에는 수능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오기 어렵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엄청 세게 두고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상 수능이 폐지되기보다는 전 절대평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이나 학과 스스로 학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남겨보면서 오늘의 기사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